이주영입니다. 지난 16일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입니다. 기만과 교만이 난무하는 나쁜 정치가 구석구석에서 목을 내밉니다. 국회는 청문회 전 여야 합의로 증인을 지정하는 과정에서 교육부가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의 내용을 성실히 제출하겠다는 조건 하에 성명불상의 배정위원장을 제외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제대로 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를 질타하는 의원들에게 자료는 위원 전원의 합의로 모두 파쇄하여 남아있는 것이 없다. 지금 제출한 것이 법원에 낸 것과 동일한 자료다. 내용이 방대해서 폐기했다. 등 납득할 수 없는 변명만 반복했습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의대 증원이 무슨 국가 안보상의 극비입니까? 아니면 높으신 분들이 알아서 해줄 테니 너희는 몰라도 돼, 뭐 그런 겁니까? 도대체 국민을 뭘로 보고 국회를 뭘로 보면 저런 태도가 나오는 겁니까? 그러다 저녁이 되니 새로운 자료가 하나 나타납니다. 자료를 모두 폐기하기는 했는데 파일은 남아있더랍니다. 이게 2024년 대한민국 스마트 정부에서 납득이 되는 변명입니까? 그렇다고 내용이 충실했느냐? 때와 장소 같은 가장 기본적인 사실관계마저 의혹 투성이이며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날림 보고서를 하나 더낸 것뿐이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이것은 은폐와 무능을 넘어 국회와 국민에 대한 우롱이며 작정하고 짜고 치는 교육농단의 다름 아닙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증인과 참고인을 구별하지도 못하고 청문회에서 밝히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국민에게 함부로 무례한 언행을 쏟아내는 국회의 민낯이었습니다. 의과대학 증원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경험한 교수 비대위 자격으로 의과대학 교육 전반에 대한 의견을 내기 위해 참고인으로 소환된 교수님께 마치 환자를 일부러 죽이기라도 한 사람인 것처럼 윽박지르고 모멸감을 안긴 국민의힘 조정훈 의원의 발언은 국회 청문회가 아니라 아무 저잣거리에서도 해서는 안될 일이었습니다. 국회의 일에 도움을 주고자 걸음하셨고, 더욱이 지난 수십 년을 지역병원에서 지역민들의 심장질환을 치료하고 수많은 내과 의사를 양성하여 국민 건강에 기여하신 분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은 증인도 죄인도 아닌 국회 청문회에 참고인으로 출석한 한 명의 시민이자 국민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이 우리나라 정부가 국회가 국민을 어떤 눈으로 보는지, 이 나라의 과학기술인과 전문가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또 대우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배정환 교수님께 깊은 사죄를 드립니다. 개혁신당은 여러분이 국가로부터 모욕당할 때 참지 않겠습니다. 개혁신당은 여러분이 소외당할 때 반드시 함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중 누군가가 공권력으로부터 자유를 빼앗길 때 언제나 함께할 것입니다. 오늘보다 자유롭고 존엄한 내일을 위해 개혁신당이 함께합니다. 감사합니다.